안녕하세요. 애틀랜타 애틀맘입니다. 오늘 뒤에 보이는 집은 자연스클릭에 위치했고요. 땅이 원에이커, 집은 4,000스퀘어피트가 넘습니다. 그런데 HOA가 없어요. 하지만 시골에 위치한 게 아니고요. 자연스클릭 중앙에 위치하고 제가 살던 섭디비전 바로 뒤에 있어서요.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사고 싶은 집이에요. 노스뷰 하이스쿨 최고 학군입니다. 같이 보시죠. 집 앞에서 현관 문이고요. 요렇게 앞에서 바라보는 뷰예요. 창문들 다 수리되어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요 공간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. 벽돌이 정말 붙이다 만 것처럼 요 앞에만 벽돌이라 참 아쉬워요. 이 집이 앞면 전체만 벽돌이어도 80만 불이 넘는 가치가 있을 텐데 한국 분도 그렇지만 벽돌 없으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앞면을 이왕 붙이는 거다 벽돌을 붙였으면 집 가치가 높아졌을 텐데 싶기도 하고요. 땅은 굉장히 넓어요. 원에이커. 아까 뒷마당도 보셨지만 앞마당도 참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주차 한뭐 10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. 현관 들어와서 지금 이쪽엔 또 불이 없어서 좀 집이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오른쪽이 다이닝룸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. 왼쪽이 오피스. 이 오피스에는 불이 없네. 근데 옛날 집이라 창문이 많아요. 그래서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. 영상에선 좀 어둡게 나오는데 앞에 길이 있고 여기는 사실 문을 달면 1층에 이 집의 단점이 방이 없거든요. 이제 방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창문은 다 좋은 걸로 다 바꿨어요. 일단 오래된 집은 창문 때문에 저는 고민이 많거든요. 근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창문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집이 더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저는. 여기 다이닝 테이블, 이 촌스러운 커튼은 없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, 이 옛날 전등도 그냥 이 집에 잘 어울려요. 저 원래 이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왠지 전등까지도 마음에 들고 부엌이에요. 부엌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.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돼서 조그맣고 낡은 부엌인데 아 이게 또 집이 마음에 드니까 저는 또 이런 오래된 낡은 부엌조차도 사랑스럽습니다. 일단 설거지는 밖에 보면서 하니까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카운트탑이나 싱크가 좀 오래됐어요. 아쉽긴 한데 이런 가전은 새로 바꾼 것 같아요. 다 깨끗합니다. 냉장고가 LG 거긴 한데 하얀색 좀 너무했지? 그리고 여기 세탁기 건조기 또 넓어요. LG 걸로 새 거로 다 주는 거예요. 새로 교체를 LG 거새 거로 새로 교체를 해놔서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세탁기 건조기에 맞춰서 냉장고를 하얀색으로 한것 같아요. 새 건데 그래서 다시 유행하려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이 집을 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요 썬룸. 썬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예쁜 거야. 이렇게 불 따뜻하게 뗄수 있고 에어컨 따로 설치되어 있고 천장이 이렇게 이뻐요. 그리고 여기도 오픈형 유리창. 이 유리에 썬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집을 꼭 사고 싶은? 아이고, 참. 돈이 없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집 산다고 난리 쳤을 것 같아요. 나가보겠습니다. 아, 저기에 조그만 나무집도 있어서 아이들 있는 집은 저 나무집에서 놀이터로 만들어줘도 될것 같고요.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차 마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공간들이 좋아요. 많아요. 옛날 집이긴 한데 이거는 창고로 따로 별도로 창고가 있어요. 안에 이따 가볼게요. 지붕도 정말 깨끗하고 이게 나무 슬라이딩 집이긴 한데 다 깨끗해요. 벽돌집이 아니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런 스타일 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 계단도 낡긴 했지만 네, 좋아요. 여기 썬룸도 다 새로 마루 깔은 것도 너무 좋고요. 일단 요 유리창문도
너무 마음에 듭니다. 여름 되면 나뭇잎들 나오고 하면 굉장히 프라이빗할 것 같고 그냥 되게 아늑해요. 이 분위기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. 되게 집이 올드하고 주변에 다른 집들이 보이고 근데도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집을 보자마자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. 정말 너무 제가 사고 싶은, 오픈놓고 싶은 집입니다. 여기가 지하인데 이따 들어가 볼 텐데요. 1층 같이 밝아요, 지하도. 아쉽다면 지하는 창문을 안 바꿨어요. 투자하는 김에 지하까지 좀 창문하고 저 문을 바꾸면 좋을 텐데 아무튼 따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별도로 렌트를 줘도 되는 또는 뭐 티네이저들이 따로 살아도 되는 것 같고요. 에어컨 1, 2, 3층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뒤에 썬룸에 에어컨도 따로 있고요. 여기 들어가는 계단도 예쁘게 해놨고요. 그러니까 애들 놀이방처럼 따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만 잔디밭이 예쁘게 또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창고, 작은 창고. 열쇠를 안 가져왔네. 그냥 빈 공간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. 원한다면 방으로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,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의 창고가 있어요. 요 썬룸 때문에 제가 이 집을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. 다시 들어왔고요. 아, 정말 이 썬룸에서 제가 매일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집을 다시 한번 보러 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. 현관에 있는 전등도 굉장히 올드한데 되게 저는 좀 이쁜 것 같아. 파란색이라 집이 같이 좀 촌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이 올드한 느낌이 저는 좋습니다. 올라와서 계단하고 복도는 마루로 되어 있고요.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도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. 방 사이즈는 괜찮아요. 그리고 여기가 통창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창문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좋아요.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. 그리고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북박이 장처럼 이렇게 여기다 장을 설치해놨어요. 양쪽에. 네.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. 여기는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. 아주 깨끗해요. 거의 사용을 안 한 것처럼 깨끗하게 제대로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애들맘입니다. 옷방이 워킹 클라젯이긴 한데 너무 작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옷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여기 작은 방이고요. 이제 가구들 놔서 이렇게 흔적이 좀 있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. 카펫이 옛날 좀 두꺼운 좋은 건데 그래도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왕 들어오기 전에 방이 하나 있고 여기가 방 두 개. 여기도 사이즈가 좀 작아요. 그리고 방 세 개. 여기는 좀 커요. 밝고. 그쵸? 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다음 방. 이 방이 참 커요. 이 방은 밝고 크고 안방만큼 크고 밝은 것 같아요. 여기 또 이렇게 옷장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 좀 아쉽다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, 2층에. 불도 좀 갈아야 돼요. 깜빡깜빡거리네. 싱크는 두 개인데 좀 올드된 화장실이. 그래서 방이 지금 안방 말고 방이 네 개잖아요. 네 명이 이걸 하나를 써야 된다는 게 이 집이 아주 단점입니다. 이렇게 2층을 간단하게 다 봤고요. 여기 지하 내려가는 문이 여기 있습니다. 내려가 볼게요. 지하 카펫도 낡았지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. 굉장히 두껍고 좋은 거라서 안 갈아도 사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마루로 교체하면 좋겠죠. 여기 이렇게 싱크, 부엌은 아닌데 뭐 집 넣을 수 있는 싱크가 있고요. 이쪽에 이렇게 커다란 고 이렇게 큰 금고가 있어서 이 집에 오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여기 별도 부엌을 만들어도 될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. 힐어 있는 데인데요. 이것도 새로 다 교체를 했어요. 지하실이 이 정도면 아까 2층보다 더 밝잖아요. 여기도 아쉬운 게 카펫이 아니고 마루로 깐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밝은 거실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. 방으로 사용해도 되고 거실로 사용해도 되고 정말 방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
여기 방은 또 불을 많이 달아놔서 어둡지 않고 또 창문이 있어서 네, 괜찮습니다. 이 불을 저쪽 거실에 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여기가 이제 지하에 있는 화장실 사이즈 괜찮아요. 여기도 수리는 안 된 것 같은데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.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살면서 고치면 되고요. 정말 좋은 잔스클릭이 위치해 있고요. 아, 어떠세요?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. 같이 집 보러 가시죠. 감사합니다.